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9일 서울 코엑스 1층 그랜드블룸에서 2022년 상반기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는 사업 참여기업의 바우처 활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참여기업과 수출서비스 수행기관의 매칭을 지원하는 행사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면 상담 기회를 늘려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최근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매칭 상담 부스 100개 중 50개를 오프라인 부스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오늘 매칭 페어 행사는 우리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수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수행기관과 우리 그 수요 기업들을 매칭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대면 상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오프라인 부스를 50개까지 확대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오늘 그 약 8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매칭 페어에는 서비스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수행기관 100개사와 참여기업 138개사가 참가해 총 800여 건의 온오프라인 매칭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쇼핑몰을 활용한 수출 마케팅 전략, 해외 특허 동향, 제품 인증 안내 등 다양한 주제의 수출 세미나도 개최됐습니다. 한편 수출 바우처 사업은 지난 6년간 지원 규모가 지속 확대됐습니다. 매년 3,900개 내외의 내수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300여 개 수행기관이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2021년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의 총 수출액은 약 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수출 경험이 없던 내수 기업의 첫 수출 성공률은 46.2%, 고용 증가율은 7.2%입니다. 김학도 이사장은 앞으로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바우처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